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보실 때 이준석 전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대표가 가진 많은 장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산들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 당이 가져오지 못했던 자산들이 있습니다. 젊어지고 그리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우리가 예. 그동안 가져오지 못했던 우리의 전통에 계속 깊이 들어가 있으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예. 그런 많은 장점을 잘 발휘해 주면 좋겠는데 요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 그런 장점들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가버렸다.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고 저렇게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게 뭐 리더의 자격은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극도의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예. 좀 사고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되는 거는 저희들이 빨리 하자는 의총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징계라고 하는 건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실체에 대한 조사도 했고 하고 또 그에 대한 해명도 듣고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서 윤리위원회에 갈 것이어서요. 이렇게 징계해야 된다, 저렇게 징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뿐 넌센스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다, 그렇게 봅니다. 또 가처분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뭐 가처분 계속 뭐 한다고 하고 또 해왔지만 글쎄 뭐 가처분 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 전 대표께서 보실 때 추가 징계 예의가 나오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 가령 이제 뭐 이게 그 징계위원회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당내 비상 상황을 이렇게 선포하고 되는 과정에서 본인으로서는 자기 지위가 뺏겼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성원 입장인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든 당 대표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의 그런 품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 개인의 이익, 내 개인의 지위, 그보다는 좀 더 선공후사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지도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동안 보였던 행태들을 보면 선공후사의 정신은 전혀 안 보인다.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자질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했던 발언 행동들은 거의 해당 행위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사실 이준석 대표 측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창당 얘기, 어제 기자회견에서요. 제가 창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무리수를 둘 수 없을 때 아마 창당을 할 것이다. 창당의 영광은 그들께 남겨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본인은 뭐 창당 같은 거 안 한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 기사는 봤고요. 그 약속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창당 안 한다는 약속. 그랬으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김 대표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네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저는 그게 한나라당으로 입당을 해가지고요. 예.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꿔본 적이 없고. 아니요. 이준석 대표가 이 당 밖에서 창당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예. 하는 건데 약간의 그 배경에 대한 예. 설명이 필요했어요. 한 번도 당적을 바꿔본 적도 없고 심지어 천막 당사 그리고 제가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아가지고 뭐 그냥 압수수색을 주변 사람들이 막 당할 때도 당적 그대로 제가 지켜왔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그대로 지켰고요. 그런데 그런 뿌리를 가져온 정당입니다. 우리 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 당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투루 이렇게 보이겠지만 아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정당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 세미 깊은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정통성 있는 뿌리 정당과 뜻을 달리하는 분이 있으면 그 선택하는 것은 자유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별도 뭐 창당 안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때 그 일각에서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도 이렇게 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관한 언급을 좀 했거든요. 이준석 예, 전 대표가. 저도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둘의 어떤 두 분의 연대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그 두 분 사이 깊은 관계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네. 이준석 대표라는 분하고는 작년에 그분이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눴던 사이여서 예. 이준석 뭐 대표가 어떤 관계를 유승민이라고 유지한지 전혀 모르고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들리는 말로는 두 분 사이에 원래 같은 그 뭐 결을 가지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다. 뭐 유승민 계라고 흔히 하나요? 뭐 그런 그룹하고 한 그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그게 사실이라고 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뭐 원래 결을 같이 했던 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 시너지, 보조가 그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좀 커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창당에 나가지고요. 아니 그 그룹들 아시잖아요. 그 바른정당이요. 뭐 바른정당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결국은 다시 다 망하고 다시 입당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바른정당뿐 아니죠. 저기 뭐 무슨 국민의당인가요? 예, 그 당도 예, 예. 뭐 민생당도 떨어져 나가 창당했다가 다 망했고요. 국민의당인가 거기도 망했다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별도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당 만들었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우리 당으로 입당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갈 만큼 가도 될 만큼 우리 당이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아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